안녕하세요. 오늘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종목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한번 같이 보고요.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막판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끌어올리면서 코스닥이 좀 매수 전환으로 바뀌었고요. 코스피도 역시 매수 전환을 바뀌면서 종목이 코스피가 결국 3% 이상을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죠.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I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에 부진하다고 그래서 역시 주가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조정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역시 조금은 올라갔지만 역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뭐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기흥 공장에 나타났던 그 인텔의 CPU 대신 GPU를 갖다가 생산을 위탁 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사업이 삼성전자가 대만 기업의 70%가 이제 40% 떨어졌고요. 19%까지 올라간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파운드리 사업을 더 강화시키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더 강화시키는 과정이 있으면서 종목들이 강하게 나갔죠. 따라서 지금은 뭐 DDR하고 랜드플래시 가격은 조금 상승은 했지만 아직까지 실적에 큰 도움을 못 줘서 실적 부진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또 중국의 IT에 대한 제재를 가해서 미국이 또 역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하는 정도뿐이 안 된다. 반도체는 DDR이라든 뭐 랜드플래시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게 시설 투자만 해놓고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마찬가지로 OLED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중국이 빠른 속도로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추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집중 매수했었는데요. 이것이 한미 반도체고요.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강하게 올라왔죠. 또 넷패스는 뭐 아주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고요. 엄청나게 올랐죠. 자, 넷패스는 뭐 지금 전고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갈 정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DB하이텍 역시 오늘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국이 따라오기 가장 쉽고 중국이 협업할 수 있는 가장 그쪽 IT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수혜가 많아서 이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매수해서 넷패스는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죠. 또 하나 이제 5G 시대가 가면서 5G의 3통신은 좀 힘든 상황이 벌어서 저희가 LG 플러스 외에는 추천한 적이 없었는데요. 나머지 그 다음에 통신주는 어렵고 통신 장비주가 좋다고 해서 우리는 통신 장비주를 샀는데 상당히 수익이 많이 냈죠. 지금 뭐 이거 굉장히 많이 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RFHIC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나 뭐 그 다음에 유비코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5G 통신에 또 하나가 이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5G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가 나와야 될 게 로봇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5G 시대에 또 하나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자율자동차입니다. 자율자동차에 관련된 종목은 역시 그것이 어떤 종목이냐면 카메라 설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MCNEX라든지 그죠? 또 뭐가 있나요? 예, 파트론이라든지 그죠? 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 누구죠? 예, 바로 파워로직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매수해서 들고 갔을 때 큰 수익을 난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한다는 건 중요하고요. 또 정부에서는 정부 로봇 사업 서비스 로봇을 갖다 개발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 있고 물류 로봇이 있고 의료용 로봇이 있고 배송 로봇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로봇 부품으로 다 가는 경우, 또 수술 로봇으로 가는 경우,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이제 많이나 요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난 것이 로보가 지금 100% 이상이 나갔지요. 예. 로보 이러면서 로보 이런 것이 100% 이상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종목이 로보티즈, 그 다음에 로보스타, 그 다음 로보스타는 뭐 LG전자가 인수하면서 뭐 어떻게 물류 로봇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로봇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이점이 있고요. 뭐 공정 자동화도 로봇이 뭐 유진 로봇, DST 로봇, 그 다음에 맥스로텍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수익이 가장 탁월한 종목, 뭐 수술용 로봇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의료용으로는 미래컴퍼니와 고영 큐렉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 고영은 워낙 탁월하게 그거 아니더라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들고 갈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싼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갔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에 가면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해준 것은 역시 파트론도 이미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로보도 이미 벌써 바닥에서 정부 정책이 발표 이후에 벌써 100%가 넘게 올라갔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가는 전략을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제가 옷장사가 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보라고 그랬는 종목이 뭐였나요? 예, 코엘 패션이 어떻게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얘만 나갔나요? 역시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죠? 그 다음에 휠라 코리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그랬죠. 예,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뭘 들고 가나요? 한세실업도 나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한세실업도 오늘 나갔네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옷장사가 업황이 지금 가고 있어서 더 많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FNF는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FNF도 역시 오늘 강하게 나갔네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섬유업종의 기통들이 오늘 강하게 나가면서 예, 주도주로 지금 휠라코리아나 신세계인터 같은 경우에는 뭐 주도주로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붙여서 FNF나 또한 예, 코엘패션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으로 가면서 여러분의 수익을 더 크게 주고 있다. 또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줬던 종목이 뭐였죠? 기억하나요? 제가 현금이 많아서 금요일날도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현금이 많아서 제가 추천한 종목입니다. 어땠나요? 괜찮나요? 예, 수익이 제법 났을 텐데요. 목요일날 추천해서 예, 야금야금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내서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는 더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그 핵심은 또 하나가 이제 현대차의 그 팰리세이드가 잘, 뭐죠? 그 팰리세이드가 잘 팔리면서 실적이 1분기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기아차가 지금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죠. 현대차가 전고점을 돌파하고요. 기아차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아차.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딸려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제 부품주들, 뭐 현대차 부품주들이 들어가는 백산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평화전공이라든지 예, 다 저희들이 이제 추천해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코리아 오토글라스라든지요.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제가 이렇게 힌트를 많이 줬는데도 좋은 종목을 사지 못한다면 수익 누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상당히 수익을 많이, 현대차가 기아차가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나머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서연 이와라 같은 종목도 전국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여러분이 그래서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쳐다만 볼 수밖에 없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자꾸 여러분은 바닥에 싸다는 이유로 부실 종목을 자꾸 바닥에서 사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그건 뭐요? 수익 손실을 줘서 더 크게 가지 못해서 수익을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종목은 어떻게든 부실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 살라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커지는 거지. 부실 종목을 사면 다 뒤로 가고 땅굴로 간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또, 저 유료원이 들고 온 종목 보면 거의 수십 종목 들고 있으면서 전부 다막한 주도 사고, 막열 주도 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익 안 납니다. 안타깝죠. 종목 백화점 만들어가지고 수익 내겠다고요? 그건 수익 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또 부실 종목까지, 그죠? 싸다는 이유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자꾸 사다가 바닥이 아니라 지하 1층, 2층, 3층까지 내려가는 그런 불상사를 맞이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 갖고도 수익 내기 어려워서 제발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수많이 올라오는, 뭐죠? 뭐 1000%를 주는 종목, 그다음에 무슨 종목, 그런데 이런 거 현혹되지 말고요. 기업 분석을 잘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할수 있고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오늘은 또 어제 너무 강하게 올라갔던 그 쓰레기 삼유 업체들이 전부 다 조정을 했죠. 조정했다고 여러분이 그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갑자기 급락해서 여러분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은 역시 조정하면 또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신고가를 나고 나면 한번 조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당연시 여기고 또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시장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걸 잘 이겨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을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은, 제가, 좀 이른 시간에, 7시 반부터 지금 아마 주식 콘서트를 해서 부실 종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또 종목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지금까지의 강의와는 좀 다르게 한번 같이 호흡하면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왜 이걸 사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수익이 더 커지는지를 그런 걸 한번 같이 함께 호흡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것이 X1에서 오시면 또 아니면 유튜브와 동시 방송할 수 있다면 동시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가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IT 종목도 제가 이미 지금 어떻게죠? 랜드 플래시나 DDR 같은 경우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죠?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당연히 단가가 싸졌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더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페스를 매수하고 한미 반도체 하이텍을 들고 갔더니 수익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게 또, 무료 방송이 목요일 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저녁에 다시 2시 콘서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그길 이용해서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서 정상적으로 가는 투자,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을 제가 또 한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가야 되느냐.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이미 옷장사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옷장사가 가장 싸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매수했으면 오늘도 코엘 패션이 나갔죠. 또 대원산업을 이미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라고 이미 알려줬습니다. 무료 회원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잘 공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부실 종목을 매수하는 걸 보면 그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이 커진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고 또 부실 종목에서 불안한 그죠? 주식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다 버릴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종목 진단을 마치고요. 그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